이해가 안 되시는 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자, 대표로 지나갈 때 보면요, 제일 앞쪽에 낮은 부분이 뱅거리를 연상하고요, 차례순으로 꽃을 단 모습을 정확하게 연출을 하고 있죠. 자, 이번에는요, 희극당의 귀한 개석 중에서 바위 조각에서는 만점이라고 불리는 파도가 만들어 놓은 사자라입니다. 저 오른쪽 앞을 보시면요, 오른쪽 앞에 큼직한 바위 숲이 하나 따로 떨어져 있죠. 여기서 보니까 마치 사자가 먹이를 먹으려고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데, 사자의 입천장을 올려다 보니까 사자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사탕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앞니가 빠져버린 것처럼 보이고, 무겁기가 흘러내려 있으면서 혓바닥이 나올랑말랑하는 파도가 만들어도 그림자 사자바위를 보시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아까 우리가 지나왔던 십자동굴 쪽으로 배가 이동을 합니다. 아까 십자동굴은 개들이 줄을 서 있어서 독창에서 우리가 지나가버렸죠. 자, 이제 십자동굴 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